안녕하세요. 상가 드립니다. 오늘은 5월 25일, 이제 5월 하순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나물 시즌도 거의 끝나가는데 오늘 마지막 산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가시죠. 임도를 따라서 오늘은 청고지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친구입니다. 하얀 꽃이 이렇게 멋지게 피었는데요. 여기는 군락지가 조금 작은 군락지입니다. 잎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대는 이렇게 매끈한 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얀 꽃이 물이 지어서 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씨앗이 이렇게 맺힙니다. 첫 번째 친구는 전호입니다. 향이 좋아서 생으로 드실 수 있고 나물로 변신한 전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친구입니다. 이렇게 잎이 내장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땅에서 이렇게 등쿨로 올라옵니다. 밭에서도 많이 재배하는 친구인데요. 잎을 하나 꺾으면 하얀 유액이 나오는, 이렇게 하얗게 액이 나오고 아우 향이 정말 진합니다. 이 친구가 바로 산더덕입니다. 예, 뿌리를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봄에는 이렇게 줄기를 먹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산더덕입니다. 두 번째 더덕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친구입니다. 올라올 때는 꼭 참나무라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잎이 꼭 다섯 장처럼 보입니다. 밑에 줄기는 이렇게 약간 자줏빛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참나물 묘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자랍니다. 이 친구가 바로 참반디나물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아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참나물하고 비슷하게 생으로 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맛도 좋습니다. 여기 옆에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 친구가 참반디나물입니다. 네 번째 친구입니다. 벌써 이렇게 키가 자랐습니다. 잎은 이렇게 생겼고 어긋나기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밑에 뒷면입니다. 지금은 키가 한 30cm 이상 자랐는데요. 이 친구, 네, 이름도 예쁘고 맛도 좋고 비타민이 풍부한 비타민 나물이라고 부르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바로 영화자입니다. 이렇게 탁 꺾으면 흰 유액이 나옵니다. 네, 비타민 나물. 안 그래도 댓글에 이 영화자를 꼭 찾고 싶다고 말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게 임도에 초입에 보면 그늘진 곳에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개체가 많은 곳에는 물이 지어 나는데 또 없는 곳에서는 잘 없습니다. 이게 또 고산에 올라가면 모싯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모싯대도 흰 유액이 나오는, 네, 이 친구가 바로 영화자입니다. 또 산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렇게 톡톡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솎아주듯이 이쪽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옆순이 또 나옵니다. 하지만 몇 개씩 남겨두고 직치를 합니다. 여기 두 개, 세 개, 여기 네 개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다섯 번째 친구입니다. 이제 이렇게 컸는데요. 아랫부분에 이렇게 자줏빛이 진하게 올라옵니다. 이 친구도 키가 크면 아주 큽니다. 한 1m 이상 크는데 이 친구가 바로 구리떼입니다. 잎은 이렇게 생겼고 이것도 이렇게 대가 굵습니다.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리떼도 좋아합니다. 생으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아유, 벌써 꽃이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올라오는 친구입니다. 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꼭 둥글레하고 그 다음에 엄방울꽃하고 비슷하게 닮았는데 이 친구가 바로 풀솜대입니다. 지장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 구황식물로 음식이 없을 때 이 식물로 이 친구로 이렇게 허기를 달랬다는 풀솜대입니다. 옆에도 이렇게 한 친구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끝에 열매가 맺힙니다. 네. 둥글레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엄방울꽃도 마찬가지. 하지만 이 친구는 끝에 이렇게 맺힙니다. 네. 풀솜대입니다. 벌써 이렇게 벌레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아직 연하게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 그런데 이쪽은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같은 친구인데요. 이 오이순나물. 고강나무가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무 둥치에서 올라오는 수는 아직도 연합니다. 여덟 번째 이 친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댓글에서 안 그래도 이 순도 좋은데 왜 소개를 안 시켜주냐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친구가 쌀이순입니다. 아직까지 연합니다. 이렇게 툭툭 꺾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여덟 번째 흔하지만 담백한 맛을 내는 나무에서 나는 쌀이순입니다. 이 자리만 항상 오면 긴장이 되는데요. 누가 채취했지 않을까 싶어서 긴장을 하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잘 버텨주고 있네요. 이제 2m 앞인데요. 아홉 번째 소개시켜 드립니다. 바로 이 친구입니다. 벌써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요런 친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5구는 아직까지 조금 약합니다. 그런데 4구는 선명하게 잎이 다 있습니다.
네. 봐도 봐도 멋진 친구. 네. 이 친구 산삼입니다. 네. 아홉 번째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좋습니다. 보너스로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멋진 모습입니다. 이 친구는 사구입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선명하게 올라온 삼구입니다. 와, 옆쪽에도 지난번 못 봤던 친구인데요. 하나 더 이렇게 자라고 했네요. 이 친구도 멋진 삼구입니다. 나란히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두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아직 약간 어립니다. 잎이 이렇게 두 개가 자라고 있습니다. 각구. 여기도 각구. 네, 각구 친구가 두 친구가 나란히 자라고 있습니다. 네, 2구, 3구, 4구, 5구까지 오늘 다 담아봅니다. 열 번째 이 친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나물은 아닌데요. 독초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친구가 있는 자리에는 아홉 번째 말씀드렸던 산삼이 나는 자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친구가 바로 천남성입니다. 네, 독초인데요. 네, 이 친구는 그냥 알아두시면 이 친구를 발견하면 그 주위에 혹시 산삼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생육 조건이 거의 비슷합니다. 11번째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친구는 이제 나무에서 벌써 진딧물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요. 이 친구는 나무 둥치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입니다. 예, 꼭 고추 잎을 닮았다고 해서 고추나물이라고 합니다. 고추나무에서 나는 고추나물. 이렇게 하얀 꽃이 이제 조금 있으면 필 것입니다. 11번째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동하겠습니다. 12번째 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가시가 이렇게 돋쳐 있습니다. 가쪽에. 그리고 이렇게 자주새 이제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줄기는 이렇게 털이 송송송송 나 있습니다. 간에 정말 좋다는 이 친구. 밀크시슬이라고 우리가 간에 좋은 영양제로 판매하고 있는 이 성분이 들어간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바로 엉겅퀴입니다. 배도 굵고 엉겅퀴 소개시켜 드리면서 또 이동합니다. 와, 이거는 이제 제일 우순을 따고 옆순 두 개, 그리고 이쪽에도 옆순이 이렇게 세 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봄에 가장 대표적인 나무에서 나는 나물인데 지금 5월 하순에는 이제 이렇게 컸습니다. 봄에 가장 대표적인 나무에서 나는 나물, 바로 참두릅입니다. 5월 하순에는 어느덧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인데요.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는 친구인데 이 친구입니다. 이 개체가 털이 송송송 나 있고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네, 그이 나무에서 나는 거랑 똑같은데요. 생김새가. 이 친구가 땅두릅입니다. 독할
이쪽에 물이 지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릴 때 자줏빛으로 땅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드시면 좋습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이 땅들을. 바로 옆에 이렇게 또 한 친구가 있네요. 봄의 산나물의 대명사. 바로 치나물입니다. 치나물 중에서도 참치. 줄기가 이렇게 매끈하게 올라오고 이렇게 잎이 들어가는 잎자루는 털이 조금 있습니다. 향이 아주 좋은 나물이죠. 참치나물입니다. 치나물 멋진 모습입니다. 여기 개체수가 소복하게 올라옵니다. 넷, 다섯, 여기 여섯 개 정도 되는데요. 오늘 집에 가서 살짝 비빔밥용으로 몇 개만 채취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순만 이제 이렇게 제거해 줍니다. 세 개 정도 이렇게만 채취했습니다. 와, 벌써 이렇게나 자랐습니다. 오, 이 줄기 하나가 정말 많이 자랐는데요. 이제 열매가 이렇게 맺혔습니다. 꽃망울이 이제 터질 것 같은데요. 이 친구가 맛있는 단나물입니다. 네, 나무에서 나는 순. 이 친구가 바로 달래순입니다. 가을에는 달래가 많이 열리는데요. 이쪽에서 지난번에 달래를 많이 채취했습니다. 벌써 5월 하순에는 이렇게 자랐습니다. 여기에는 뽕나무인데요. 여기 어디가 이렇게 빨갛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네요. 이렇게 연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15번째 친구입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이게 조금 더 자라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네,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잎자루가 줄기가 올라와서 이 친구가 바로 박쥐나물입니다. 네,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줄기를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고산에 올라왔습니다. 한 800고지 정도 되는데요. 이쪽에서 이 친구를 만납니다. 네, 벌레들이 벌써 이렇게 깔아먹었습니다. 자줏빛으로 내 털이 송송송송 나가지고 올라오는데 이 친구가 바로 개미치입니다. 좀 스극스극 하는 스극스극 소리 들리시죠? 그래서 이 친구가 개미치. 그래도 또 이쪽에서 이렇게 고산에서 개미치가 반겨줍니다. 여기도 몇 개체가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네, 이 친구가 바로 개미치입니다. 벌써 이렇게 하얀 꽃이 이렇게 폈습니다. 네, 이 친구 이런 봄에 눈을 뚫고 올라오는 그 친구인데 고급 나물인데 벌써 이렇게 꽃이 피었네요. 이 친구가 바로 눈계승마입니다. 삼나물 고기맛 두릅맛 인삼맛이 난다는 그 삼나물이
이렇게 이제 꽃이 피었습니다. 20번째 소개시켜 드리는 나물입니다. 이렇게 홈이 파져 있고 이 친구는 입자루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꼭 밥숟가락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미역치입니다. 이 친구도 이렇게 줄기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줄기가 올라옵니다. 이것도 벌레들이 맛있어서 이렇게 많이 깔가 먹었네요. 이 친구가 바로 미역치입니다. 21번째 친구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밑에 대에서 이렇게 하나가 올라와서 잎이 이렇게 4개나 5개 정도 되는데요.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거의 모든 것이 이 나물인데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털이 감싸져 가지고 올라오는데 이 친구가 바로 잎 모양이 단풍잎을 닮아서 단풍치라고 합니다. 네, 단풍치는 비교적 산에 흔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채취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 독초가 비슷하게 생긴 독초가 있다고 하는데 산에는 보통 단풍치는 비교적 흔해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살아고. 22번째 친구는 이 단풍치 사이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 친구입니다. 이 세 개의 잎하고 그리고 옆에서 올라온 이 잎하고 약간 다르게 생겼지만 똑같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옆순이고 그래서 참나물은 이렇게 채취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참나물입니다. 해발이 어느 정도 되는 곳에서만 올라오는 참나물. 잎이 달라 보이는데 이 친구가 바로 참나물입니다. 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약간 다른 듯 하지만 같은 참나물입니다. 23번째는 이 친구입니다. 지금 딱 손바닥 크기의 나물인데요. 이렇게 새순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약간 물돌이처럼 돌아서 나가는 게 바로 이 나물의 특징이고 그리고 어릴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나는데 여기는 아직 다 그냥 올라왔네요. 이렇게 줄기는 이렇게 자줏빛을 두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로줄이 약간 자주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 홈이 약간 있습니다. 줄기에 이 친구가 바로 곰 발바닥을 닮았다고 곰치입니다. 23번째 곰치 하나 이렇게 채취했습니다. 네, 곰치입니다. 박새들 사이에 이렇게 곰치가 자라고 있는데요. 이 곰치는 와 손바닥 하나를 훨씬 더 큽니다. 대양 곰치인데요. 이렇게 멋지게 생겼습니다. 방금 더덕을 하나 굵은 더덕을 발견해서 더덕을 캐보았습니다. 거의 한 15cm 정도 되는데요. 줄기가 거의 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산 산 더덕도 하나 채취해 보았습니다. 한 뼘은 조금 안 되는데 그래도 굵은 친구입니다. 24번째는 이 친구입니다. 지금 덩쿨성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고 있는데요.
꽁치 바로 옆에 있네요. 털이 이렇게 송송송송 있고 이렇게 잎은 하트 무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꽃을 피우는데 이 친구가 바로 벌깨 덩굴입니다. 네, 줄기는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24번째 친구는 벌깨 덩굴입니다. 25번째 친구입니다. 잎이 이렇게 내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습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아래에서 쭉 올라오는데요. 이 친구가 바로 호라비 꽃대입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이렇게 채취해서 나물로 드시면 됩니다. 데쳐서 드시면 되는데 이 친구가 바로 호라비 꽃대. 여기서는 밤나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네, 여기는 곰치가 그래도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발이 높아서 그런지 아직까지 나물로도 괜찮습니다. 곰치가 그래도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채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6번째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나무에서 채취할 수 있는 나물인데요. 이렇게 어느덧 가시가 이렇게 맺혔습니다. 예, 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다섯 장이 돼서 어렸을 때는 3인 줄 알고 깜짝 놀랍니다. 네, 오갈피 순입니다. 이렇게 가시가 숭숭숭 나 있는 오갈피 순입니다. 네, 나물로 드실 수 있는 오갈피 순. 네, 27번째 소개시켜 드립니다. 여기 중간에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에 점이 있는 것 같지만 요거는 줄기에도 이렇게 점이 있고 잎에도 이렇게 점이 있습니다. 줄기에 이렇게 점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올라옵니다. 이 친구가 바로 아직 부드러운데요. 연한 거 몇 개 채취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지리강아라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친구가 바로 바디나물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연삼이라고 하는 그 바디나물입니다. 네, 이렇게 당뇨에 정말 좋다고 하는데요. 네, 바디나물. 아이고, 이렇게 아직 어리게 이제 나무를 뚫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가 되어 있는데요. 아이고, 스머프 마을에 진짜 버섯 같습니다. 딱 두 개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표고버섯입니다. 봄 표고버섯인데요. 더 자랄 수 있도록 놔두겠습니다. 예쁜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덤입니다. 28번째 친구입니다. 이렇게 벌레들이 깔아 먹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간에 자주색 이렇게 점이 들어가 있고 잎이 하나가 이렇게 포크처럼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는데요. 이 친구가 우산을 닮았다고 해서 우산나물입니다. 꽃대가 올라온
오산나물. 28번째 오산나물입니다. 어릴 때는 솜털이 있는 어릴 때는 생으로 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무쳐서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데쳐서. 그리고 지금은 묵나물로 해서 드시면 됩니다. 29번째 친구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주색이 깊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중간에는 점이 없고 이렇게 삼지창 모양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뿌리는 약초, 그 다음에 줄기는 나물로 좋은 친구. 이쪽에 개체가 몇 개 있는데요. 이 친구는 아직 연합니다. 네, 참단기입니다. 단기, 고산에서 만나는 단기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 여기서 새순이 또 올라옵니다. 갈라진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 채취했습니다. 단기 순입니다. 참단기. 30번째 친구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벌레가 깔아먹었는데요. 치나물의 종류입니다. 생김새는 치나물인데 이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백색입니다. 이 친구가 바로 수리치, 떡치라고 하는 수리치입니다.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치나물 수리치입니다. 이 친구가 이 고지, 높은 고지에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잎이 어긋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아래에서 이렇게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묵은 때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키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지깽이 나물이라고 합니다. 울릉도에서는 섬쑥부쟁이. 이 친구도 향이 좋은 나물입니다. 이 고산에서 이렇게 만나네요. 31번째 부지깽이 나물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갑니다. 32번째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줄기에 이렇게 털이 송송송송 있습니다. 그런데 잎은 거의 치나물하고 똑같습니다. 이 노래로 유명해진 나물인데요. 요 위에 한번 이렇게 뜯어보면 요 친구는 요 친구가 바로 우리가 곤드레 밥, 곤드레 나물입니다. 고려 엉겅퀴, 곤드레 나물입니다. 아직 그래도 연합니다. 또 멋진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 이렇게 자주색 빛이 있고 이렇게 털이 약간 있습니다. 어린 순인데요. 아직까지 고산에는 이렇게 어린 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5월 하순인데 이 친구가 수리수리 어수리입니다. 임금님 수라상이 올라가는 생으로 드실 수 있고 삼겹살하고 아주 좋습니다. 곰치랑 그 다음에 어수리랑 그 다음에 참나물이랑 같이 해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33번째 어수리입니다. 34번째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맛있어서 벌레들이 많이 먹었네요. 잎이 이렇게 좀 넓습니다. 꽃이 예뻐서 하단에도 많이 심어놨는데 이 친구가 바로 비비추입니다. 된장국에 넣어도 되고 나물로 무쳐도 됩니다. 잎이 넓은 비비추입니다.
이제 하산을 했습니다. 오늘 5월 25일 5월의 마지막 토요일인데요. 아침 한 9시 전에 도착해서 지금 한 5시 가까이 되었습니다. 한 8시간 정도 산행을 했는데요. 임도를 따라서 오늘은 올라가면서 산나물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 서른 몇 가지 되는데요. 이 정도만 알면 산나물에 있어서는 베테랑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여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물 시즌도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